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감지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장우정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기간은 약 4주간 진행이 되었고요. 인원은 4명, 언어는 파이썬, 모델은 욜로와 댄스넷을 사용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결과, 개발 과정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교차로 내 우회전 일시정지인데요. 개정된 우회전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서행으로 우회전 의무를 명확하게 하였고요. 두 번째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에 따라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반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법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우회전법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그 효과는 확실했는데요.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기간인 7월 12일부터 8월 10일 2022년 기준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가 51.3%로 감소를 했는데요. 오른쪽도 보시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4개월 동안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가 20.6%가 감소하였고요. 사망자 수는 4명에서 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요. 교차로 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모델 구축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감지하는 모델을 사용함으로 기대되는 효과는요. 일단 첫 번째로 단속하는 인력 자원을 줄여 필요한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미 효과가 앞에서 입증된 것처럼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 방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어떻게 우회전 일시정지를 단속할까라는 궁금증이죠. 그래서 이 우회전 위반 감지 프로세스를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로 영상 데이터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인 위반 감지 모델 안에서 총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우회전 차량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일시정지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내 보행자 유무 인식은 두 번째 모델인 보행자 인식 욜로 커스텀 모델에서 이제 횡단보도 내 보행자 유무 인식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1번 모델에서 위반 차량 이미지를 3번 모델인 위반 차량 법칙금 분류 모델에게 전달을 하면은 이제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분류해서 아웃풋으로는 엑셀 파일과 위반 차량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아웃풋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엑셀 파일로 관리하기 편하도록 날짜별 엑셀 파일로 위반 내용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밑에 엑셀 이미지를 보시면은 컬럼으로 이제 마지막 위반 시점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선, 일시정지 위반, 그 다음에 횡단자 보호 위반, 그 다음에 차종 구분, 법칙금 이렇게 컬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위반 차량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데요. 그 위반 통지서에 넣을 차량 이미지가 날짜별로 폴더가 생성되어서 정리됩니다. 그래서 우회전 위반 감지 모델 개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라이브러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다스와 맵플러립, 시본을 사용해서 데이터 전처리와 시각화에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 오픈CV, 울트라틱스, 욜로 V8,
그 다음에 런파이를 사용해서 모델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부산시 스마트 교차로 교통관리 시스템의 교차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전 영상 30분과 오후 영상 56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은 두 화면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화살표를 따라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 내 우회전 차량과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전 30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총 우회전 차량이 15번 중에 위반은 2번이 존재하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미지의 오후 56분 영상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23번 중에 위반이 6번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영상 내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있음에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방 차량 신호 라벨링을 진행하였는데요. 시간에 따라 신호 종류를 분류가 가능하지만 영상 내에 버퍼링이 존재하여서 수기로 라벨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수기 라벨링은 신호가 1분 1초가 정확하지 않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실시간 전방 차량 신호로 사용될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먼저 보시면은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할 때 전방 차량 신호 적색이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차량이 출발할 때 전방 차량 신호 적색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차량 신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일단 영상을 초당 30프레임으로 잘라 전방 차량 신호를 정리한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왼쪽은 그다음에 컬럼으로는 이미지 파일명, 이미지 파일 경로, 영상 구분, 그 다음에 전방 차량 신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신호별 프레임 수인데요. 녹색 같은 경우에는 총 86분 중에 57분이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었고요. 적색은 86분 중에 29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위반 감지 모델이 작동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빨간색 영역에서 우회전 차량이 검출되면 두 번째로 여기 노란색 영역에서 3차로에서 왔는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여기 민트 색깔 부분에서 일시정지를 확인하고 여기 분홍색 부분에서 오른쪽 보행자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 분홍색 똑같이 영역에서 왼쪽 보행자를 확인하고요. 있을 시에는 일시정지를 확인합니다. 보행자가 없어질 때까지 일시정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회전 차량 인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회전 차량을 인식하기 위해 저희가 트래킹을 사용했는데요. 트래킹에서 여기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은 같은 객체인데도 이제 화면이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객체 방향이 바뀌면서 새로운 객체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ROI를 이 파란색 영역에서 설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서만 트래킹을 진행하고 클래스는 차량만 지정을 하였습니다. 사용한 트래커 모델 성능 비교인데요. 왼쪽이 딥솔트고 오른쪽이 욜로 보솔트입니다. 딥솔트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지나간 후에도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남아 있었고요. 객체가 움직일 때마다 객체를 인식하는 오류가 좀 컸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욜로 보솔트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저희는 욜로 보솔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욜로 다양한 버전 중에 저희가 선택한 버전은 욜로 V8S인데요. 일단 처음으로 성능이 가장 좋은 욜로
8 중에 N하고 X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데이터 안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잡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연산 속도가 제일 빠른 N을 처음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N은 트래킹할 때 객체 아이디를 잘못 잡아서 그 다음으로 연산 속도가 빠르지만 그래도 성능이 더 좋은 S를 썼더니 해결이 되어서 최종으로는 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차량 인식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이 파란색 사각형 영역에 객체 바운딩 박스에 X 맥스와 Y 맥스 값이 잡히면은 조건 1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다른 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도 해당 영역에서 인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여기 빨간색 박스인데요. 조건 1을 충족하는 것 중에 직진 차량도 있기에 조건 2에서 직진 차량인지 우회전 차량인지 판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사각형 영역에 객체 바운딩 박스에 X, Max, Y, Max 값이 잡히면 조건 1, 2를 모두 충족해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식합니다. 조건 2만 설정하였을 때는 오른쪽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인식되므로 이 부분을 이제 조건 1에서 필터링으로 걸러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일시정지 인식인데요. 먼저 여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부분인데요. 이 초록 색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객체 인식은 초록, 녹색 사각형 영역에서 객체의 Y 맥스 값이 존재할 경우 객체를 인식하고요. 그렇게 인식한 객체는 객체의 좌표 중에 Y 민과 Y 맥스로 움직임을 판별합니다. 다음으로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인데요. 여기 빨간색 영역에서 진행을 하고요. 객체 인식은 여기 빨간색 사각형 영역에 객체의 Y 민하고 Y 맥스가 존재할 경우 객체를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한 객체는 객체의 좌표 중에 X 맥스와 Y 민 값으로 움직임을 판별하게 됩니다. 객체 바운딩 박스의 변동인데요. 여기 빨간색 부분이 일시정지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일시정지 상태이지만 좌표가 작은 단위로 계속 흔들리고 종종 튀듯이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트기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좌표의 이동 평균을 사용하였고요. 해본 것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15개의 이동 평균 마이너스 5개의 이동 평균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횡단보도 내 보행자 인식입니다. 저희가 횡단보도 보행자 인식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오토바이 라이더 인식이었습니다. 여기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오토바이 라이더를 따로 인식하였는데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녹색 영역이고 사람은 적색으로 따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해결 방안은 보행자 수는 사람 수에서 오토바이를 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게 또 영상에서는 오토바이 라이더의 상반신만 나왔을 때 오토바이는 인식 못하고 사람만 인식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영감을 받았던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이게 테슬라 자율주행의 설계자인 안드레 카파시의 이야기입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왼쪽 이미지처럼 차량과 자전거를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하였는데요. 자동차는 빨간 영역이고 자전거는 노란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프레이밍을 해놓으니 문제가 발생했던 게 바로 오른쪽처럼 차에 자전거를 매던 경우에는 차로 인식을 하지 않고 차량과 자전거를 별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파시는 자동차에 자전거를 매단 형태의 것들을 모아서 자동차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욜로 커스텀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영상에서 이미지를 캡처해서 로보플로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라벨링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클래스는 이렇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오토바이 라이더로 하였고요.
이미지 증강은 좌우 반전만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94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에폭별로 이제 모델 학습 결과인데요. 일단 에폭을 0에서 100까지 해본 결과 여기 30부터가 과적합이 발생하면서 로스가 높아져서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기 시각화를 한 모습인데 가장 로스가 적었던 에폭 24를 선택을 하였고요. 그래서 커스텀 모델 결과는 앞에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아이돌을 잘 구분하여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오토바이 탄 사람의 상반신만 인식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횡단보도 밑에까지 아래와 같은 영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보도 위에 사람을 인식하게 됐는데요. 여기 사람의 하반신까지도 사람으로 인식해서 보행자가 있는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사각형 영역에서 객체에 X민하고 Y민이 잡히면은 보행자 수에서 제외해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용차와 승합차 분류 모델인데요. 총 116,709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분류 모델을 진행하였고요. 승용차와 승합차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분류 모델은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저희가 분류를 해놓았는데요. 그래서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5만 개, 그 다음에 승합차가 약 5만 4천 개로 진행을 하였고, 테스트 데이터는 승용차가 6천 개, 승합차가 6,244개로 거의 비등해서 저희가 비율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모델 성능 비교인데요. 저희는 CNN 기반의 르넷과 댄스넷을 선택해서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둘다 성능이 좋았지만 정확도가 99.2%로 더 높았던 댄스넷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모델은 댄스넷이고 성능은 99.2%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트레이닝 에포크를 시각화한 그래프고요. 0에서 10까지로 에포크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128 by 128이고 배치 사이즈는 16, 러닝 레이트는 0.001로 에포크는 10,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은 코스트 엔트로피를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10까지만 해도 충분히 학습이 되어서 더 이상 에포크를 늘려서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로 진행을 하였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반 차량 이미지 인지 영역인데요. 여기 적색 사각형 영역에 객체 바운딩 박스에 Y 맥스 값이 존재하는 동안 바운딩 박스로 자른 객체의 이미지를 차종 분류 모델에 인풋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내에 차량 이미지로 예측을 해본 결과는 총 170개 중에 2개를 틀렸는데요. 일단 왼쪽 틀린 거는 버스였는데, 예측을 승용차로 했지만 실제는 승합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욜로 트래커에서도 버스로 구분되므로 클래스가 버스일 때 승합차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필터링하여서 해결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었는데, 이게 트럭은 승합차이지만 해당 트럭은 4톤 미만이므로 승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측은 승합차로 했지만 실제는 승용차여서 예측을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감지 프로젝트의 최종 모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30분 영상으로 예측한 결과인데요. 여기 아웃풋은 위반 차량 정보가 정리된 엑셀입니다. 그래서 총 30분 영상 중에 두번 위반 사항을 모두 감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승합차도 모두 맞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먼저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 영상이고요. 정지선 일시정지 위반인데요. 여기 사람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오전 횡단보도 보호 위반인데요. 여기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을 하는 모습에서 이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후 56분 영상으로 예측한 결과인데요. 아웃풋은 오전 영상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총 56분 영상 중에 6번 위반 사항을 모두 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승합차도 모두 맞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지선 일시정지 위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지선보다 앞으로 한참 나와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지선에 일시정지 안 했다고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지선 일시정지 위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여기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출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지선 일시정지 위반인데요. 이 부분도 보행자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영상 중에 횡단자 보호 위반인데요. 여기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스도 우회전하려고 일시정지하고 있었는데,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냥 출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단자 보호 위반인데요. 여기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행자가 있고, 여기는 라이더로 자리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해서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작업도 훌륭히 해주셨고. 네.